아, 비가 왜 더 안 오지? 저 좀 비야! 쉬고 있겠습니다. 내려라! 아, 아, 쉬죠. 아, 아, 우리 방 너무 많은데? 아. 아니, 비가 올 줄은 몰랐는데. 각자 살 방도는 각자 간거에. 야, 밤새 찍어. 밤새 찍어. 오케이. 밤새 찍어. 뭐야, 그쪽에서도 복불복이야? 3회분 만들어, 3회분. 밤새 찍어. 밤새 찍으셔. 아, 우리는 휴식이잖아. 에이. 아, 세태끼리 세세요. 밖에서 잡아야지. 밖에서 안 잡았잖아, 다들. 아, 진짜. 우리 코디는 처음 온 날이야, 오늘. 저희도 비 오는 날은 여러분한테 밖에서 전화를 안 하죠. 예? 지금 자는 동안 비가 온 적은 있잖아요. 자는 동안 온 적은 있는데 처음부터 오는데 저희가 밖에서 자라고. 아니 근데 그 지친 분들 어떻게 설마하실 거예요? 비가 온 거예요. 아 근데 너무 무서운 거 같아. 응? 나할 때는 안 줬어. 응? 어떻게 된 거야? 야, 옛날엔 강호동 한 명이었잖아요. 요즘에 강호동 여섯 명화가 됐어요. 여자분만으로 우리가 돌려보세요. 여자분이 도둑해요. 밖에 주무시게 하세요. 그럼 여기 아니, 여기 금거 넣고 여기 이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 여기 이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아, 뭐야? 아유, 진짜 이거. 야, 진짜 초딩 따로 없네. 아이고. 아, 여기 나 초딩 와. 아, 나 초딩. 와, 내일 아침 기사 몇 시야? 내일 아침 기사 2시. 새벽 2시.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좀 진상이시네요. 완전 진상이시네요. 야, 진짜 진상이시네요. 말을 안 당신이가 받아야 돼. 너 때문에 졌어. 나 때문에 같이 해놓고 나 때문에 어딨어.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저 천막 끌리고 싸웠다 이겼다 안 했어 잤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오늘 예약한 팀인데요. 내일 그 결산을 다 해드릴게요. 근데 아마 오늘 모텔을 다 못 쓸 것 같아요. 맛집인데 맛집? 우와, 형, 우리 때는 보지도 못했던 소품들이 다 나와. 웃을 수 있는 거 다 빼. 뭐라도 통째로 더 깔고 할 만한 거 다 빼. 테트, 테트. 야, 나 무슨, 저기 기지 치는 거 같아, 기지. 어? 지가 너네 자리 못 잡았어요? 난리요. 난리났어. 이게 뭐예요? 깔판이야 깔판. 확인 좀 해. 부족해 부족해. 누가 이 사람을 신나는 거 이게? 이게 옛날에 학교하는 학교 개집이야? 요래 개집. 개집. 진짜 개집이었어? 촬영한다고 개 두 마리 뺏거든. 우리가 너무 무모한가 한 건가? 아유, 한번 좋은 경험이 되겠죠 뭐. 그죠? 선생님 좋은 경험이 되겠죠?
여기 돼지인데요. 특별히 여기 201호로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내가 201호예요, 유명한 감독님. 좋아. 요런 비지 말고. 어? 저기요. 그냥 대충 주무시죠. 야, 진짜 국성이다, 국성이야. 와. 아,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감독님, 여기서 몇 명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에서 8, 70명? 20명씩 4열 정도로 자야 되겠네. 하여튼 뭐 여자분들은 텐트에서 자고. 다행히 비는 그쳤나요? 비가 오거든요? 저기 10분 뒤에 호우주의보 내렸거든요. 이거 잘하면 이렇게 칠 수 있겠는데? 아, 거기 끝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올려봐봐. 가운데 건 있으니까 같이 좀. 대박이다. 여기 감이나 칼 여기 물이 그래. 너무 열악한데. 조명한 분이 진짜 열악한 진짜. 아니야. 접어봐요. 어 좀만 올려. 됐어야 됐어. 저 조명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인간이 하려고 만드는 듯한. 승기야 좀 묶어줄래 이거? 그 한 번만? 승기야? 미안하다. 어디요? 내가 잡고 있을게. 됐어요 됐어요. 됐다. 잘 수 있어. 잘 수 있어. 우리 스태프 대단해 대단해. 자 화이팅 화이팅. 끌리지 약간 진짜. 아니 저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바닥에 닦아주고 박스 닦으세요. 야 너무 집을 졌네. 집을 졌어. 잘만하네. 괜찮다. 우리 소속이 어디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동시요. 안녕하세요. 너 월출산도 타시고. 첫 소리 내릴 때 보자. 아 저희요. 아 저희 안 당해요. 감독님 주무세요. 네. 어떻게 잘 주무실 수 있겠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리 스태프들은 다 잘만 하다 그러는데요? 어, 큰 걱정 안 하고 자도 되겠는데? 가라앉고 천막이 지금! 오! 오 왜 여기야. 이거 자다가 한 번씩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사라지고 어! 안 그러면 무너져. 염장님이야? 오 이거 30분마다 한 명씩 일어나가지고 요 물을 쳐줘야 돼. 안 그러면 쳐지 부른다. 춤추면 안 돼요. 춤추면 안 돼요. 춤추면 안 돼요. 난민이야 난민. 왜요? 대선거죠 대선거죠. 유한이 오빠. 어딨어? 이거 줄래? 이거 줄게. 오빠랑 덮으면 눈치 보이는데. 그러면 오빠 얇은 거 덮고. 유한이 오빠. 두꺼운 거. 아! 아! 맞춰라.
지금 뭐 소리 들리시죠? 네. 난민촌이 지금 난민촌 지금 피난민이야 피난민. 내일 아침 9시에 기상 음악이 울리면 9시면 이제 뭐. 네, 죄송해요 빗물이 잠깐 샜나 봐요. 별거 아닙니다. 예, 별일 아니에요. 큰걱정. 아침에 9시에 기상 음악이 울리면 여러분 아까 게임했던 스태프들 얼굴 기억하세요? 어제 게임했던 스태프들 아무나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깨워서 여러분이 주무시던 이불에 눕히고 여러분은 그 스태프가 자는 자리에 등을 딱 대는 순간 선착순 성공! 성공!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실 필요 없고 그냥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쉽게 끌려가지 마.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누가 눈치 보여. 저 안 일어났어. 야, 저기도 자는 거야 지금? 네. 막으로 그러. 우린 베개 다 있으니까. 어. 그 여기는 없어요. 저기. 저 주려고. 되게 두 개 줘도 되죠. 아, 아빠야. 여기 있어. 내가 줄 수 있는 다야. 아, 그래도 여기 감독님들은 그것도 다 상세히 주무시네. 카메라 감독님, 가운데 조명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이야. 재밌겠다. 왜 와? 아, 가운데 한번 잡으려고 그러잖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절대 보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게임 쳐가지고 잘 주무시는 거잖아요. 젊어서 고생 사수도 하는 거잖아요. 다음 리벤지 매치는 저희 마음속으로 정해놨습니다. 언제요? 첫눈 내리는 날. 여러분들 뭐 밖에 주무시다 가고인데 뭐 우리가 겁먹을 줄 알아봐. 하나 둘 셋 콜! 하나 둘 셋 콜! 콜! 무섭다 무서워. 다 같이 해줄게요. 1번! 이거 내가 볼 때 작품이다 작품.
아니, 보니까 거부대했어요. 됐어? 너무 세요. 그냥 밖에 자. 틀려 날씨가 추워 밖에 아쉽다 우리나라에 미소를 떴었어 광경을 찍었어야 되는 거지
아침에는 미션 주니까 어제 꿈을 뺏은 거다 지금 누가 나서 설득하고 깨운 꿈을 뺏은 거다. 현재 지상미션 성공한 사람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 남았어요. 두 분이에요. 정확하게 성공한 사람은 두 분이세요. 자리에 확실히 누구 보고 왔나? 머리 되는 거. 하늘이 누구누구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안 가르쳐주겠지, 하늘이 또. 아, 더 못해. 아, 못해. 저분한테 너무 미안해. 안 간다는 억지로 끌고 왔는데 저기서 더 해달라고 막 때릴지도 모르겠네. 되게 멋진 일입니다. 네. 잘못 데리고 오신 분 계시고. 잘못 데려온 사람은 누구야 도대체? 빨리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시면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안 했는데 자꾸 승기가 막 아 막 가자고 누우면 되는 거야. 끌려왔는데 뭐야 대체 좋다 이게. 아 내가 아니야. 이번 게임 자체를 안 했다. 아 그러니까 아유 빨리 찍고 합격만 받고나 들어갈게. 어디 어디 여기 여기 너 자리 어디? 윤석이 옆에. 윤석이 옆에? 어 제 좀. 야 눈 보여 봐야 된대. 형. 어. 형 누워 여기. 어 어디지? 여기 여기 여기. 어 이렇게 누우시라고 형님. 누우시라고 형님. 누우시라고 형님. 누우시라고. 아 들을 지금. 뭐야? 야 아우 야. 누웠어. 아, 아, 좋네 누우니까. 저 누웠어요. 아침 미션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김시 씨. 어? 왜? 와. 와프 지금 계속 앉아 있구나. 선생님, 이 꿈을 열번 꿨다니까요?
보니까 몸이 뻐근해? 예. 네. 근데 잠이 오네요. 몸 개운해? 아. 누가 너 밟힌 기분이야? 자, 그 얘기해라. 스테이를 알려드립니다.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요. 한 시간이 지나고 밥차가 올 예정이오니 너구는 좋네 안 좋네 말씀 마시고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리고 너구는 허리가 휘네 안 휘네 하지 마시고 우리 스마일하게 헤어집시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안 일어나신 분들도 다 같이 들어와서 깨워주세요. 거기 201호 감독님 일어나세요. 박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조명 감독님 일어나세요. 정체불명 오렌지. 야. 그래도 우리 그 조명 감독님하고 저 카메라 감독님은 애들이 커. 애들이 뭐 집에 와서 할 말 있겠어. 어, 아빠가 이렇게 야유 지침하면서 뭔가 더 강해졌다. 조명 감독님, 야외 지침 해본 그 소감을 아드님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도 힘내라고. 어디 갔어 이렇게 자신감 가지라고. 길에서 자면 안 된다. 나 옆에서 잤거든요. 옆에서. 야, 사람이 옛날에 PD였대. 아, 옛날에 PD였대요? 젊은 장관이, 아유. 저기 있는 분이요? 옛날에 잘 나가던 PD였어. 그래. 와지고 있다고. 어쩌다가 크게 했어? 여기서 재는 지 얼마나 됐어요? 어? 4년. 어, 그죠? 옛날에 그 유명하게 그 드라마하고 그리고 그 가수 그리 유명해 잘 나가신 분인데 그래. 그 스캔들 한 이만 해가지고. 그분하고 헤어졌어요? 아유, 다 옛날 일이에요. 예? 옛날 일이에요. 굉장히 유명했던 PD였다는 분이신가 저분이? 아, 왜 이렇게 큰 거야 진짜 한 명이? 내가? 네. 엄마 진짜야? 아니, 어? 찍었어? 거짓말이다. 할퇴하게 찍어. 김기성 감독이 이제 쥐다 쥐다 옆에서 오! 쥐가 있어! 쥐가 있어! 이러다가 한방에 편안하게 잘 잤네. 아니요. 아침 6시부터 한기가 올라와서 잠을 깼어요. 많이 잤었죠? 잘만 했죠? 아무 뭐 기도 안 맞았잖아. 풀어서 10번 넘게 깼어요. 어, 목 쉬었네. 감기 걸렸네. 이거 봐, 힘든 줄 알았는데 이거.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 전하!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옵니다. 여기저기 역병이 펴져 콜록콜록 되고 있습니다. 이거 상징이 되겠더라고요. 동전이 들어있어요.
잘 잤어요? 자, 집으로 보내준대. 가자. 난 어깨가 아픈데. 이렇게 발 다 젖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기피코 이겨서 연기자들 밖에서 치우겠습니다. 참 고마워. 에이, 덕분에 그냥 밥이 없는데 나오세요. 성공하신 분들. 에? 강 선배 밥 잘 먹을게요. 성공하신 분들 누구냐 그죠? 두근이 형. 우와. 근데 밥 먹겠다 너. 너무 척이라도 해라. 정말 안 먹을 거면서 왜 이기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양보 좀 해주지. 김씨 형이 안 먹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형은 먹으면 안 될걸요? 안 먹는다고 버려? 김씨 형 이리 와봐. 아, 도저히 안 먹겠, 못 먹겠대. 야, 김씨 형 사과 있어. 먹을 거야? 이건 뭐야? 야, 오늘 완전 반찬이 초딩 반찬이네요. 그러네. 저승사자 같아요. 저승사자. 혼나 혼나. 때려봐. 오늘 형이 사준 건데. 그냥 콩나물 김치 말이 콩나물국. 와 보자 너. 이야기 하고 싶구나. 야, 아 이게 모아가밭이구나. 이게 모아가밭에서 몰래 한 사랑이라는 얘기 아니야? 옛날 노래 그지? 네. 무화과 나무 그늘에 숨어 앉아 지난 날을 그런 생각하며 게 없는데, 이야기하고 싶더라.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야. 거기 그 좁은데 그늘에 앉아서 네.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 나무가 크지도 않은데 굉장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거기 누워 있어야 되는 수준인데. 와 경치 죽은데 예술이다. 와 여기 바닥인데? 바닥가? 무화과의 낙원으로 불리는 전남 영암 무화과 체험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무화과가 말이죠. 그야말로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위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그만큼 다 좋네요. 예, 다 좋은 거죠. 하늘에서 내려준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저희들 무화과 체험 너무 주신 무화과 선생님. 예, 무화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화과
무화과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여기, 여기. 아, 무화과는 네, 말 그대로 없을 무자 보다자를 써서 예. 꽃이 없는 과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려준 과일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사실은 예, 무화과는 과일이 아니고 꽃 그 자체가 무화과입니다. 아...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실제 꽃을 먹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 우와! 우와. 이게 지금 전부 이게 꽃술입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거 반짝반짝 거리는 거 요게 바로 꿀이죠. 우와 아, 꿀이 아니에요? 자연 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과 꿀을 함께 먹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한 무화과밖에 없습니다. 아... 그럼 이, 이렇게 이거 한번 맛, 예, 받아 맛을 한번 맛을 한번 받아 이거 보세요. 와 이거 꿀이 아니에요? 우와 우와 꽃이야. 봐봐 이렇게 해서 어? 보여?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김치 일단 이거 싹 너 뭐 하냐 미야 어때? 진짜 달아요 진짜 뭐라고? 달아요 나 지금 이게 무화과가 익어 있는 상태예요. 아. 네. 이 정도 된 걸 따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냥 끊으시면 돼요 가볍게. 아. 그럼 끝난 거예요? 네 이게 자 이 밭에 들어가서 따시면 돼요. 내 거야! 이거 제 거예요. 내 거라니까 아,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형, 내가 아까 저러다 저러다 이거 내가 가위바위보 부자마자 이거. 야 내가 이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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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와. 되게 신기한데요, 진짜 나 처음이거든요. 최고. 귀여워라. 모르겠어. 너무 이쁘다 색깔이. 제법 따는데. 어, 많이 땄네. 너무 많이 따지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따자. 네, 나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자, 갑시다. 많이 땄다. 봉아, 지훈아. 네? 가자. 어디? 가자, 가자. 아빠가 요거 무화과 과일 이거 서울 가서 두산이 보고 줄게. 잠깐만 기다려. 우주야 우주야 아빠가 이거 가져갈게. 우주 거다. 상대야 누가나 가는 데만 다 따갔어. 가는 데만 다 봐라. 우리 1박 2일 전라남도 영화편 테마가 휴식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참 고단함이 있는데 이번 고단함은 참 달콤한. 기분 좋은 고단함이 아닌가 개운한 고단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팍팍 불어넣어줄 기회 고장 편안한 잠자리 있는 휴식의 고장 전라남도 영화으로 놀러 오세요.